아멘.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하십니다. 네. 하나님이 당신을 기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쁘게 하십니다. 네. 네. 오늘 코로나라고 더 시간도 옮기고 그리고 되도록 안 오셔도 됩니다라고 방송했는데 오실 분들은 또 오셨네요. 마스크들 잘 쓰시고요. 그래도 뭐 걸리려면 되게 쉽게 걸리고 보시면 알지만 그러나 그 두려워할 대상은 아니고 또 막상 생활 안에서 보면 그렇게 막 또 두려워할 대상은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두려워하면 그게 범람을 하는 거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되 세상 전체가 다 지금 같이 힘써서 이거에 대처하고 있는 거니까 그 정도에 발맞춘다 생각하시고 하라고 하는 거 되도록 하려고 하시면서 두려움 없이 그리고 남들 시험 들지 않게 그러니까 우리도 그거에 발맞추는 정도에서 뭐 식사하지 말라니까 식사 안 하고 마스크 하라니까 마스크 하고 열체크 하라니까 하고 뭐 그 정도 우리 같이 이 작은 교회는 그나마 뭐 이 정도지만 큰 교회는 지금 되게 여파가 크죠. 뭐 50명밖에 못 들어온다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신앙적으로 이렇게 처질 수 있는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보면요. 그런데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 같이 지금이 어쩌면 코로나 이때 신앙적인 주소를 더 정확히 알 수 있고 그리고 신앙적으로 어떻게 보면 더 나가기에 훨씬 더 효과적인 때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측면에서는 하나님이 이 역사함 이 안에서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했으니까 뭐 일부러 그러신 건 아니지만 이 상황 안에서 믿는 사람들이 좀 더 이 묶이지 않고 교회라는 곳에 이런 무슨 선교회나 저 같은 목사님이나 어떤 신앙적인 나의 동반자, 지인 뭐 이런 사람들한테 묶이지 않고 되도록이면 이렇게 접촉들 못하니까 이 상태에서도 그런 상황에서 좀 더 매달릴 수 있는 쪽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쪽으로 더 매달릴 수 있고 이 신앙이 식지 않는 그리고 좀 떨어지지 않는 그런 때를 나름 찾아갈 수 있는 굉장히 귀한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역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게 좋습니다. 뭔가 지금도 이 옆에 항상 자기가 느끼기에 옆에 천군 천사들이 나를 지키고 있고 에워싸고 있고 하나님이 항상 내 안에 계시고 내 밖에서 운행하시고 하는 것들을 자꾸 느끼시려고 하면 인지가 되세요. 그리고 자꾸 그렇게 생각하세요. 생각하시면 어느 순간 그게 느껴지고 그 부분들로 인해서 항상은 그렇게 못 느낄 수 있지만 많은 힘이 됩니다. 힘이 되고 그렇게 갈 수 있죠. 오늘은 찬양 중에 또 나눠야 되는 말씀 하나. 근데 이거를 했었는지 몰라서 하여튼 그래도 이제 형식적으로 요새는 유튜브로 방송도 나가기 때문에 꼭 성경 구절 하나씩 해야 되잖아요. 그 틀 안에서 못 벗어나고 있긴 한데 과거로 돌아가고 싶기도 하고 그러나 성경 다 같이 보십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신약성경 여러분 가지고 계신 거 308페이지입니다. 성경 308페이지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1절까지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리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에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여기까지 정도 너무 찬양 중에 이렇게 하고 싶은 단어들이 많이 떠올라서 오늘도 빨리빨리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먼저 좀 이렇게 살펴보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하고 있는 말이기도 하면서 강조하는 신앙적이기도 하면서 지금 몇 주째 우리가 왜 그런지 모르겠고 그 어두운 영들 그런 뭐 어둠의 권세들에 관한 것들을 주목하게 하시고 그것들을 싸우게 하시는데 그것의 일환으로 오늘 이 성경을 이 말씀을 보게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육체의 소욕은 항상 성령을 거스린다고 했어요. 거스린다고 했는데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 인류 그러니까 이 전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때 물로 다 쓸어버리실 때 그때 왜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냐면 그 인간의 마음이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막 번성하고 있는 이 사람의 마음이 마음과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 항상 악할 뿐이라 항상 악하다고 하셔서 세상이 너무 망가지니까 노아 그 사건은 아시죠? 노아의 방주에 그 감행이 된 거고 그 창세기에 대한 내용들은 나중에 또 다시 왜 좀 복잡해지니까 그 어쨌거나 그 노아가 그렇게 해서 노아의 후손들로 해서 이제 우리가 노아의 후손들이죠. 노아의 후손들로 해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게 됐는데 어쨌거나 사람이 사람으로만 이렇게 놔둬지면 이 육체 안에서 생각하는 게 그 마음이나 생각이 항상 악한 쪽으로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특히 더 번성하면 그럴 수 있나요? 여기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 저 중3짜리 다니엘은 어디 식당에 가면 공깃밥을 잘 못 시켜요. 이렇게 부끄러워서.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데려가서 한번 시켜봤어요. 그 아줌마를 불러서 뭐든 시켜봐라, 뭐든 시켜봐라 하면 그런 게 좀 부끄럽대요. 아담과 하와가 가장 먼저 선악과 이후에 나타나는 그 판단의 기준들 안에서 가장 남한테 끼치지 않고 나타날 수 있는 문제가 그 적이 부끄러움입니다. 그죠? 뭔지 모르는데 부끄러워요. 그렇게. 그거 역시 적이에요. 할 말을 제대로 표현 못하고 뭐 더 나쁜 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주 과격하게 표현하게 되더라. 이거 왜 안 갖다 줘? 이렇게 한다든지 하는 사람은 더 문제가 있는 것 같이 보이겠지만 이렇게 아예 말 못하고 있는 사람 이 사람도 어둠의 영역에 들어가 있는 거고 그게 잡힌 거고 그것에 대해서 또 과격한 표현으로 나타나는 사람 그 사람도 잡힌 거죠. 항상 이 존이 과해도 안 되고 모자라도 안 되는데 저 모자란 쪽에 있는 분과 넘치는 분 쪽에 있는 관계에 있는 거죠. 별거 아니에요. 부끄러운 것도 죄고 화내는 것도 죄라고 보면 죄인 거죠.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육체 안에서 나타나는 일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그러니까 성령을 따르라고 하는 건 그래서 제일 기본적으로 항상 얘기하는 거 이랬어요 저랬어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내지는 뭐 기도할 때 무시로 방언 기도도 많이 하고 내 영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내 영이 점점 커지는 상태로 자꾸 가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커지는 거예요. 지금 저 밖에 있는 사람들도 다 영이 있어요. 영적 동물이잖아요. 계속 얘기하잖아요. 저 밖에 있는 사람들도 다 영이 있는데 그냥 냅두면 그 하는 행각들이 악할 뿐이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자꾸 악한 쪽으로 기대는 거예요. 제가 남학교 나왔죠. 중학교. 그리고 남학교 고등학교 나왔죠. 꼭 군대도 남자들만인데 갔겠죠. 그러니까 특히 중학교 고등학교 한참 사춘기 시절에는 길 가는 여자들을 쳐다보면 다 벗겨볼 수 있었어요. 이 투시가 아주 대단해. 그리고 친구들 당연히 다 벗겨보죠. 뭐 서로 맞춰보려니까 아 얘네들도 이렇게 사는 거구나. 나도 이렇게 사는 거구나. 하고 여자들이 이렇게 지나가면 그냥 나름 상상하는 거죠. 네? 그런 남자들한테는 특별한 재주가 있습니다. 남자들을 비하하는 게 아니고 가만히 놔두면 그 육체의 그 소욕을 자꾸 따르다 보면 그런 쪽의 것들이 발달하고 정도를 넘어가게 되고 이것들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음욕이 부릴 듯하면 차라리 결혼해라. 남자고 여자고. 그러나 나같이 혼자 있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마 사도 바울은 곧 예수님이 오신다고 생각했던 그 관점에서도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한 이유를 얘기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얘기할 때는 하나님이 모두가 가정을 이렇게 잘 이뤄서 뭔가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는 믿음의 가정 안에서 믿는 사람들이 더 나오게 되니까 확장되는 것을 원할 거고 그러나 사도 바울 같이 계속 그 성령의 어떤 의존함들이 그쪽 부분만 음욕의 부분만 얘기하는 거예요. 흘러가다 보면 그것들이 별로 없어지고 여자를 본다든지 남자를 볼 때 이런 성적인 그런 부분들이 막 크게 부릴 듯 일어나지 않고 뭐 그게 그냥 잠잠한 건지 저도 사도 바울 상태까지는 안 가봐서 잘은 모르지만 어쨌거나 그런 상태가 되면 차라리 결혼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고 계신 것 같아요. 거기까지인 거겠죠. 그러나 나중에 또 사역하면서 봤더니 특별하게는 이렇게 별로 그런 참 찾기 힘든 경우인데 남자 중에도 성욕이나 이런 게 별로 없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도 계시고 뭐 여러 현상이 있는데 제가 괜히 뭐 성욕 가지고만 지금 얘기를 하니까 되게 좀 이상해 보이지만 요새 하도 뭐 그런 성적인 문제들로 인터넷에 많은 설왕설래되고 이슈가 되니까 이해하기 편하라고 그 부분들을 들어봤고요.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는 제가 이런 얘기를 제가 인터넷에서 했었는데 만약에 중학교 애들을 이렇게 중학교고 고등학교고 가서 이렇게 방언 받게 하고 전체가 다 학생들이 성령을 받게 하면 다 남학생들만 이렇게 따로 모아서 야동 안 보는 사람 손들어 이러면 손드는 사람 없죠. 다 봐요. 그런데 제가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성령도 받았고 방언도 받았지? 그러면 어떨 때 쓰는지 어떨 때 쓸 수 있는지 한 예로 야동을 볼 때 방언을 해. 이렇게 가르쳐줬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다 의아해하죠. 이제 오늘 막 성령 받고 뭐 몇몇 방언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다 받게 되니까 되게 좋아서 막 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집착하지 않게 돼. 방언을 하다 보면 그걸 자꾸 그러니까 하나님 쪽으로 그 영역도 방언을 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영역을 하나님 쪽으로 자꾸 끌고 가려고 하면 집착하지 않게 돼. 그러니까 야동을 보는 횟수가 늘어나지 않아. 그리고 뭔가 적당한 때에 뭔가 그렇게 집착하지 않고 야동을 보겠죠. 특히 남자 학생들은 제가 불러놓고
그렇게 얘기해요. 뭐 밤마다 몽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그런 측면에서도 그렇지만 그것들이 그것들이 아예 사그라들거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는다면 다 결국에는 결혼하셔야죠. 결혼하셔야죠로 얘기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그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 중에도 하나이기 때문에 뭐 이세의 축복 그리고 이 후대에 대한 축복들이 대대손손 내려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성적인 욕구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있으니까 그 부분들은 일부러 내가 지금 남자도 여자도 만나고 있지 않는데 그렇다면 그 지경까지 들어가 볼까 하고 기도하지 마시고 가정은 이루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뭐 대부분 여태까지 기도해 보면 어떤 여자 자매님 한 분이 자기 독신의 은사 있다고 기도해달라고 했는데 제가 그때까지 잘 사시던 분이 제가 기도한 다음부터 자꾸 남자가 보인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독신의 은사가 이분이 정말 있으신가 하고 그 기도를 해드렸었던 건데 어쨌거나 그 사건 이후에 볼 때 제가 아직 만난 사람 중에 막 독신의 은사 있다 뭐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되는 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거의 없다라고 저는 생각할 정도로 가능하다면 가정 잘 이루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좀 본문에서 짚어봐야 될 게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다라고 했잖아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자꾸 아래고 뭔가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한테 이걸 저걸 묻기도 하고 또 아까처럼 어떤 그런 특별하게 내가 잡혀있다고 생각하는 그 부분에 뭐 기도도 하고 방언도 하고 하는 중에 그런 것들이 자꾸 성령 쪽, 그 하나님의 영 쪽으로 흐르게 된다면 이 성경이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이 선한 쪽, 좋은 쪽으로 바꿔가고 계신다. 그러니까 내가 더 항상 얘기하잖아요. 꺼리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 마음에 꺼리는 것이 없는 쪽으로 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고 또 하나의 문제는 내가 정말 문제가 있는데 뭐 와이프한테 막 소리 지르고 뭐 정말 뭐 이거 가져와라는데 안 가져오면 막 화나고 그렇게 하는데 당연히 내가 이 집의 가장이고 그리고 내가 돈 벌어오는 주체고 그리고 내가 어떤 면에서 뭐 이 가정의 제사장이고 신앙적인 면에서도 이러니까 막 한다고 쳐서 그 부분이 내가 심하게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는 있는 사람도 있죠. 근데 자꾸 성령 안에서 기대서 성령 쪽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쪽으로 기대서 나가고 있다라는 거 어느 날 그 부분이 먼저 두각이 돼요. 내가 이러는 게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든지 아니면 자꾸 그러한 뉘앙스가 이제 들리기 시작한다든지 그리고 내 생각에서도 그걸 조금씩 안 하게 된다든지 하면서 좋은 쪽으로 바뀌어 가는 거죠. 그러나 그 디모데전서에도 보면 그 사도 바울한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 장면이 있냐면 너의 그 비위와 그 자주 나는 병 때문이라도 네가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천주교에서 되게 좋아하겠죠. 그러니까 술을 마시라고 하는 거예요. 술 마시라고 하는데 가령 어떤 사람이 잠을 잘 못 자요. 잠을 못 자는데 그 술을 딱 이렇게 한 잔 하면 뭐 숙면을 한다든지 잠을 잘 수 있다 라는 상태가 됐다고 예를 들어서 그래서 그 사람이 술을 먹어요. 먹고 이 사람이 전제 조건이 있어요. 이 사람들의 모든 전제 조건은 하나님한테
지금 얘기하는 게 제가 얘기하고 있는 복음이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려워요. 그죠? 하나님한테 기대고 자꾸 아뢰고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대려는 마음이 먼저 있어야 선 이거가 가능해져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자꾸 아뢰는데 아뢰고 있는 중에도 저녁에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중에 포도주 한 잔 먹고 숙면할 수 있는 그게 마음에 안 꺼려지면 먹으라고. 먹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술 마셔도 돼요. 마셔도 돼요. 그런데 꺼려지는 사람들이 있잖아. 이렇게 하나님한테 자꾸 기대고 뭔가 기도하는 사람이면서 이제 하나님한테 나가는데 나 술 먹는 게 그 먹는 순간이나 그 이후나 아니면 다 술 깼을 때 그 꺼려지는 사람 있잖아. 이렇게 기도하는 입장에 섰는데 아래는 입장에 섰는데 그 사람은 끊으라고. 그 사람은 끊으라고. 저는 그래서 술을 안 마시죠. 그 꺼려져요. 안 꺼려졌으면 먹겠는데 꺼려져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제 오랜 기간이 돼서 기억도 안 나는데 한참 은혜 받고도 사우나 갔다가 나올 때 가서 이렇게 편의점 들어가면 시원한 맥주가 이렇게 캔이 딱 눈에 들어와요. 저 먹어봤으니까 알거든 그 느낌. 이렇게 아는데 그거가 꺼려지잖아. 꺼려지니까 계속 기도만 할 뿐이고 또 이렇게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렇게 우리가 따르는 분이 술을 마셔? 라고 하면 또 동네방네 소문나서 시험 들까봐 그 나로 인해서 누군가 시험이 든다면 그거에 대한 책임을 나한테 묻는다고 하셨잖아요. 성경에. 에? 그래서 그 구절 때문에 그 구절은 또 왜 먹었는지 그 구절이 믿겨져서 그래서 술을 안 먹고 있다가 어느 순간 되니까 그게 자꾸 아래고 아랠 때 뭐 아직도 저거 왜 이렇게 맛있어 보여요. 이렇게 아래고 아래는 그 세월에 길었어. 몇 년이 한 5년, 6년, 7년 막 그렇게 간 것 같아요. 기억도 잘 안 나는데 그렇게 긴 세월이 간 다음에야 술 생각이 뭐 술 생각도 특별하지도 않아. 그 사우나 갔다 나올 때 그 맥주 한 캔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아예 그게 접혔다라고 여러분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꾸 아뢰시라고. 아뢰시라고. 아뢰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아래서 이렇게 끝낼 때 뭐든지 자꾸 아래서 내가 좋은 모양, 기쁜 모양으로 끝내는 거를 그게 이제 사라지는 거를 저는 1순위로 하잖아요. 그게 제일 좋다. 여태까지 못 끊고 있는 게 그걸 누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누르고 내가 이제 하나님 만났고 성경 안에서도 교회에서도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내가 뭘 해라 뭐 하지 말라라고 했으니까 이걸 눌러놓는다고. 그 안 하고 눌러놓고 아 난 이제 술 마시면 안 되지 라고 해서 눌러놓으면 어느 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 생기면 술 먹고 회포 풀어봤던 생각에 다시 술로 달려가요. 그건 끊어진 게 아니라고 눌러놓은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눌러놓은 거라고. 그럼 제가 또 하나님 만나던 그 15년 전 그 36 아침에 술 담배 다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때. 근데 은혜는 은혜대로 돌아가고 이상하게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사람마다 무슨 뭐 성령 받고 환자가 낫고 이런 일들이 자꾸 나오는데 그 이면에는 그래도 회사 출근할 때였는데 양복 주머니에 담배 꽂고 나가야 돼요. 그런 내 저를 사모님이 한심하게 보고 출근하는 나를 붙잡죠. 어느 날 아니 은혜 받았다면서 담배나 한번 끊어보시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요새 밤새서 막 사람들 기도해 들어 다니고 뭐 환자들 기도해주고 막 이러느라고 회사도 갔다가 그런 것도 해야 되고 무슨 집회도 참석해야 되고 너무 바쁘고 힘든데 거기다가 나한테 뭘 해보라고 딱 이렇게 얘기하니까 갑자기 짜증이 나더라고. 그래서 짜증이 확 나서 사모님을 불러놓고 담배를 식탁 위에다 이렇게 딱 올려놓은 다음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와이프가 증인입니다. 이 시간부로 담배 끊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소원 기도를 한 거예요. 엄청 무섭죠. 소원 기도를 딱 했더니
그 순간 갑자기 딱 하고선 나는 이제 화가 나가지고,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 살아계신 것도 알고 이제 펄펄 뛰면서 사역을 한참 시작하는 중인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또 아직 혈기가 있어서 지금도 있지만 이렇게 딱 해서 그거를 기도를 했더니 그 다음 현상이 기가 막힌 현상이 나는 거예요. 갑자기 막 눈물 콧물이 막 나요.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그냥 막 우는데 콧물이 맑은 콧물이 계속 줄줄 나오니까 그러면서 눈물도 나는데 이렇게 막 나는데 문제는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나는 안 울어. 나는 안 운다는 얘기가 뭐냐면 내 마음과 생각을 안 우는데 육체가 울더라고. 막 이렇게 우니까 내가 말을 똑바르게 하는 거예요. 저기 이제 사모님한테 나 왜 이러는 거야? 휴지 좀 줘봐 휴지. 이러는데 계속 울면서 휴지 가져봐 휴지. 이렇게 그러면서 두루마리 휴지를 딱 줬는데 너무 급해서 두루마리를 끊지 못하고 콧물이 줄줄 나오니까 두루마리를 이렇게 거꾸로 감으면서 콧물 두 줄기를 휴지로 이렇게 감았어요. 이렇게 감으면서 이거 왜 이러는 거예요? 이러면서 눈물은 계속 나고 한참을 왜 그랬는지 몰라요. 한참을 그렇게 하고 났더니 안 빠지더라고. 그래서 그때 너무 후련하다? 속이 시원하다?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이게 뭔지 몰랐죠. 그런데 그때 이후로 담배 연기도 싫어요. 그냥 그걸로 끝났어요. 그래서 제가 원래 순복음의 뿌리까지 좀 순복음이잖아요. 쉽게 표현하면 담배 귀신이 나간 거예요. 담배 귀신이 그렇게 나가더라고. 근데 뭐 이런 어떤 현상들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아무런 현상 없이 나갈 수도 있고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건 뭐 이런 현상이 중요하다라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여튼 나갔어요. 나갔는데 이것은 얼만큼 어려운 얘기였냐면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담배를 폈죠. 그리고 그 고등학교 때 담배 피면서 아버지 손잡고 금연학교를 갑니다. 금연학교는 아니었고 금연침? 이런 그때 한참 금연침이 유행해서 담배 끊어보려고 이렇게 금연침을 가서 맞았는데 진짜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이틀 3일 막아서 한 일주일을 이렇게 맞고서 그 일주일 정도 담배를 안 피게 되더라고요. 자동적으로. 그럴 수가 없었는데.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딱 봤더니 우리 아버지가 몰래 담배를 피고 계시더라고요. 그랬더니 내 마음에도 나도 피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담배를 다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거진 담배 처음에 필 때의 그 느낌처럼 목사님 이런 표현해도 되나? 뿅가! 좋아. 그래서 이거 한참 참았다가 피니까 이 처음 필 때의 느낌이 있네. 그래서 그 이후에 이렇게 담배 피고 이렇게 지루하면 한 일주일 쉬었다가 피기도 하고 별로 안색들이 안 좋으시네요. 그런 세월이 있었는데 그만큼 담배 끊는 거 어렵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손 대시니까 그게 끊어지더라고요. 끊어지죠. 근데 다음 구절을 또 하나를 봐야겠어요. 그래서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후색과 우상숭배, 주술 뭐 이렇게 나오다가 투기와 술취함, 방탕함, 분냄과 당짓는 거 뭐 여러 가지 있죠. 위에 쭉 보시면 그런데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얘기 나왔어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못 받는다는 건 유업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죠. 유업이 뭐냐면 죽어서 들어가는 천국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유업은 상속이에요. 상속. 유업은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지금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면 뭐 상속받을 게 있나? 뭐 있을 수도 있죠. 근데 하여튼 상속이라고 하면 상속이라고 하면 그 부모의 어떤 내용들을 그러니까 어떠한 그 내용들을 받는 거잖아요. 받는데 우리 아버지가
소천하셨는데 그 상속을 내가 나도 같이 소천해서 받는 건 아니잖아. 그건 상속이 아니잖아. 유업의 개념을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이런 거 지금 앞에 다 열고 한 거. 어? 술 취하는 거, 음행하는 거, 이 모든 내용들 지금 여기 화내는 거, 분내는 거 이런 모든 내용이 다 포함돼요. 이런 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그 상속,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고 이 땅에서 받아야 되는 그거 주시고 싶은 걸 제대로 못 누린다고. 그게 막혀서 뭐가 막혔는지 몰라. 내가 그냥 우리 애한테 화 계속 내고 있을 뿐이고 와이프한테 계속 화 내고 있을 뿐인데 짜증나고 있을 뿐인데 재산이라고 하는 놈이 어느 턱에서 넘어가질 못하고 있다면 그걸지도 모르지. 몰라. 뭐가 뭘로 채워 있는지는 저도 모르지만 지금 이 내용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또 아까 얘기한 것 같이 내가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조차도 모를 때가 있어요. 그거 아까 얘기한 것 같이 가부장적인 유교적인 그 나라에서 이거 이 정도는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계속 하나님 쪽으로 영이 커지다 보면 그 부분이 드러나. 나 이거 좀 잘못하고 있었던 거네? 하면 자꾸 아래고 그쪽으로 기대서 그게 이제 꺼려지기 시작했다면 꺼리는 걸 없애는 거고. 어떤 목사님이 야 그래도 절대 너 크리스찬이 술 마시면 안 되지. 어떻게 잠 온다고 잠 못 잔다고 포도주를 한 잔 먹고 자? 라고 했는데 오늘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그래? 그러면 잘 수 있어? 하고 뭐 소주 반 잔 먹고 잔다든지 했어. 했다고 치자 보자. 해보자고. 그랬을 때 그게 계속 그걸 들고 가서 아래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은 아래는 중에 꺼리는 게 없다? 그럼 마셔. 그 사람은 마셔야 되는 거야. 왜 자꾸 족쇄를 채우냐고. 근데 대부분 여기 봐요. 남자들 거의. 어떠한 이유로든지 그 술을 들고 나가서 자꾸 아를 때 안 꺼려지냐고. 꺼려지잖아. 꺼려지면 내려놔야지. 그것 때문에 뭐가 막혔는지 모르지만 뭐가 막혀. 그리고 내가 알잖아. 내가 내 와이프한테 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별로 그렇게 다정다감하지 않고 뭐 챙겨주지 않고 이런 부분. 그렇지만 내가 남들보다는 좀 더 와이프를 더 생각하는 마음, 그 생각하는 마음을 와이프도 내가 이만큼 생각해 주는 알아 라고 해서 나머지 내가 옷 제대로 한번 이렇게 뭐 가서 사주지 못하고 뭐 설거지 해라고 해야 생각나고 청소하라고 할 때까지 생각 안 나지만 그렇지만 그 마음은 알아서 살 수 있는 거 정도까지 됐으면 양호하지. 무슨 얘기죠? 지금 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제 사모님이 들어오셔서 분명히 하루 종일 같이 있다가 내가 잠깐 나갔다 들어왔는데 청소를 안 하고 내가 뭔가 핸드폰을 지금 한참 카톡으로 또 누구랑 대화 중이었는데 어떻게 생전 한번 스스로 이렇게 뭘. 저 설거지 잘해줘요. 청소도 잘해요. 근데 하란 소리 안 하면 생각이 안 나. 스스로 하는 건 없어요. 근데 또 하라고 하면 또 이렇게 당연히 해줘야 되고 해주고 싶어요. 근데 그것까지 생각이 들어가는 그것까지가 안 돼. 그 마음 아니까 사모님이 살아주는 거죠. 근데 이것조차도 기준에서 안 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오늘 그게 걸리고 꺼려지기 시작했다면 이제 표현하시든지 그 안 되는 마음을 들고 나가서 또 아뢰라고요. 하나님한테 자꾸 아뢰시라고. 아뢰시라고. 그거 해서 되면 그리고 우리 와이프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이것들이 돼가고 가족 안에 이것들이 돼가면 이게 유업을 받을 수 있다잖아. 왜 꺼리는 짓을 해요? 오늘 원래 오기로 한 가정 두 가정 있었나? 저번 주에 오셔서 뒤집어진 분 뒤집어졌다. 다른 표현을 써야겠어요. 어두운 게 드러났다. 저번 주에 오셔서 어두운 거 드러나신 분들이 좀
일일 중에 많았어요. 많았는데 그래서 이제 은혜 받고 났더니 한 부부였어요. 은혜 받고 났더니 그리고 과거에 얘기했던 거 아시잖아요. 그 냉장고에 자기 딸을 이렇게 문득 집어넣으려다가 정신이 돌아와서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정도로 급 우울증에 어린 아기를 데리고 사는 그런 분이었는데 그때 은혜 받고 이 부분들이 다 해결이 됐어요. 해결이 되고 그 남편이 그 일자리가 없었는데 그 부분도 기도해서 해결하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여튼 훈련을 통해서 취업도 되고 이제 잘 살게 됐어요. 잘 살게 됐는데 이번에는 남편 쪽에도 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공황장애 숨이 갑자기 턱 막히는 상황이 오니까 와서 저번 주에 제가 잠깐 언급했었던 것 같은데 와서 봤더니 상태는 좀 더 심각해요. 어느 정도냐면 옆에 차를 타고 가다가 주수석에 앉았다 갑자기 이렇게 일과 중에 이렇게 숨이 턱 막혀오니까 중간중간에 겁이 나서 그 운전하고 있는 그 직원이 아마 아래 직원인가 봐. 이 직원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 혹시 심폐소생술 할 줄 아냐? 이렇게 그럼 자기가 겁이 나니까 그럴 정도로 이렇게 호흡에 곤란이 올 때가 있고 자다가도 좀 그럴 느낄 때가 있고 했나 봐요. 그래서 부부가 와서 기도를 받았는데 기도를 하는 중에 그 남편 집사님은 그렇게 큰 반응은 없었어요. 그렇지만 기도하는 중에 분명히 기름 부음이 들어가고 뭔가 하나님이 이렇게 당연히 만져주시겠죠. 우리가 다 같이 기도했으니까 만져주셨고 했는데 여자 집사님은 기도하는데 뭐 이렇게 막 꺽꺽하기도 하고 뭐 토하는 시늉에 얼굴에 오만상을 막 찌푸리고 막 한숨 쉬고 막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는데 그 특히 얼굴에 오만상을 막 이렇게 막 하면 이렇게 막 기도하는데 막 난리를 이렇게 치는데 그 증세는 지금 현재 애들이 네 명인가 있는데 그 둘째가 나타나고 있는 틱이에요. 그 둘째한테 그 얼굴 오만상을 이렇게 막 이렇게 찡그리는 틱이 있다고 하더라고. 내가 부모라면 내가 그런 자식이 있다면 당연히 고쳐주고 싶겠죠. 네, 다 고쳐주고 싶잖아. 근데 틱은 또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마냥 살아가잖아. 근데 이런 틱적인 것들은 이런 영적 흐름이나 어떤 아니면 그 딸 안에 안 좋은 부분들의 묶임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엄마한테 보여줘서 나타나면서 뭔가 풀려고 하실 수 있는 의도일 수도 있고 아니면 둘이 묶여있는 걸 수도 있고 저도 잘 몰라요. 이런 거 자꾸 설명하는 것 자체가 자꾸 일반적인 교회들이랑 틀려지는 것 같아서 저도 별로 얘기는 막 이렇게 더군다나 인터넷으로 자료도 남는데 하고 싶진 않지만 이제 할 얘기는 좀 해야겠다 해서 이제 자꾸 하고 있는 건데 어쨌거나 제 15년 사역이 그러니까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그 집사님은 되게 후련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근데 이 부부가 수십 년을 특히 그 여자 집사님은 봉사를 해요. 그 초등부면 초등부 이렇게 학교 봉사를 해요. 그 교회 안에서. 그런데 그 교회를 떠나보는 생각은 죽어도 할 수도 없고 그리고 그 봉사를 놓는 것도 마음이 어렵고 중간중간에 아주 어렵고 힘든 일 뭐 교회 안에 있어도 그래도 교회를 놓는 생각은 못하기 때문에 또 그거 하고 있고 이렇게 아주 열심을 다해서 그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열심을 놓으라고 가르쳐줬어요. 가르쳐주고 그 여기는 잠깐 거쳐가는 곳이니까 잠깐이라도 좀 이렇게 그 영적인 거 안 좋은 거 회복된 다음에 또 어디든 좋은 데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권면을 했죠. 그리고 너무 좋아서 갔어요. 갔는데 일주일 내내 많은 고심이 있었나 봐요. 둘이 그 원래 뭐 여기 오라는 것도 아니고 교회가 하나님 된 나를 시험해보기 위해서 그 교회를 놓고 다른 교회 갈 수 있나 해보라고 한 거예요. 그게 가능한지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건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건지 교회를 믿고 따르는 건지를 결정해봐라 라고 한
그게 되게 중요한 건데 그 징검다리로 이 부분에서 어두운 것들에 잡혀있는 부분은 잡힌 대로 풀어보려고 기도를 해줬던 건데 근데 이제 그 가갖고 엉뚱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뭐냐면 그 남편 집사님이 여자 집사님 보고 이렇게 얘기했나 봐요. 막 이렇게 뭐 오만상 찡그리고 아까 했던 그 행각들 있잖아요. 뭐 막 하품하고 토하듯이 하고 뭐 이렇게 막 눈물 흘리고 막 이렇게 했던 그 내용을 그리고 소리 지르고 막 이렇게 한 거를 혹시 너 그거 쇼한 거 아니야? 옆에서 같이 지켜볼 때는 절대 그런 생각이 안 들었거든요. 근데 이것들이 물러나고 났더니 사단들이 물러나고 났더니 이제 그 마음 안에 다른 생각들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얘기가 있길래 그러면 이제 또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면 저 찾지 마시고 이게 지금 한 너무 오랜만에 다시 몇 년 동안 갔다가 다시 어려워서 한 10여 년 만에 찾아온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다음번에는 핵심은 그거니까 나 찾지 말고 어느 교회든 그때 또 힘든 상황이 오면 옮겨보라고. 그리고 지금 남편 집사님은 일단 공황장애니까 많이 심하니까 이렇게 뭔가 기도하면서 풀 생각 요령 아니면 급하니까 약이라도 일단은 먹고 그렇게 했는데 둘째의 틱은 어떻게 해결할지 모르겠어요. 대부분 틱적인 것들은 물론 스트레스 어떤 이렇게 뭔가 신경 쓰는 것 때문에 표현되거나 이렇게 발발해서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가 다죠. 모든 게 다 이유가 있어요. 영적인 것도 풀면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그걸로만 몰고 가면 그래 그 스트레스를 받는데 지금 영적인 부분 안에서 또 풀어내면 그랬는데 그 스트레스를 안 받게 된다든지 똑같은 무게가 주어지는데 안 받게 된다든지 아니면 스트레스 받았는데 그런 틱 증세가 나타나지 않는다든지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것들이 잡은 것들이 풀렸다라는 거 그리고 기도로 뚫렸다라는 개념은 네?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 입장에서 아니면 그 신앙적인 입장에서도 도망가는 방법은 있어요. 아직 기도해도 안 풀리고 하면 얘가 아직 스트레스가 많은가 봐요. 이렇게 얘기하겠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게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 막 이런 식으로 하면 또 다 그렇게 표현이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리고 지금 또 우리가 이 영적인 개념들 안에서 더 커져야 되는 하나님 영적에 기대서 커져야 되는 그 상황들을 보면 꺼리는 것들 그리고 맞아 그 부부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11조 가지고 많이 싸웠더라고. 또 그 얘기가 또 나온 거예요. 자기네는 뭔가 그 사업을 한 다음에 지금 사업을 그 가구 뭘 하고 있어요. 이걸 다 나갈 거 나가고 다 나간 다음에 11조를 내자 하고 그 여자 집사님 아니다 다 그 수입 처음 들어온 총 수입에서 먼저 떼자 라고 한 내용이요. 예전에 제가 이것도 한번 얘기한 적 있죠. 두 부부가 와서 이렇게 얘기할 때 어느 게 옳으냐 그래서 남자 집사님이 옳다고 했죠. 그래야 된다고 했잖아. 만약에 둘 다 세전이라고 그때도 제가 얘기했던 그 상황인데 둘 다 부부가 와서 물을 때 둘 다 세전인 것 같아서 묻고 있으면 답은 세전이에요. 그런데 어느 쪽이든 세전이 하나라도 껴있으면 답은 둘 다 마음 편해야 되니까 기쁘지 않으면 별로 그거라니까요. 별로 소용이 없다니까요. 기쁘지 않으면 별로 소용이 없다는 것 중에 소용이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내가 11조를 올리는데 기쁘지 않아. 그래도 억지로라도 내가 힘들지만 하고 있어. 이때에 나오는 유익은 뭐가 있냐면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자꾸 이렇게 뭔가 하나님께 올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내가 들어가고자 하는 마음이 더 생기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잡는 마음이 더 생기게 되겠죠. 이거에 대한 유익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라고 하면 하죠. 그것 때문이라고 근데 얘기는 해줘야지. 그런 유익이 있는 거예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그리고 다른 거 할 수 있는 어떤 그 재물적인 것들을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면 그 유익이 있다고 자꾸 내가 하나님 쪽에 더 기대하게 되는 그 마음가짐이
예, 그 뚝심이 점점 생겨가는 거기에까지는 작용을 하겠지. 그걸로 파생돼서 나머지 어떤 것들을 더 많이 들어다가 뭐 이렇게 하는 건 있겠지. 그러나 기쁘고 그 11조에 대한 유익이 될 수 있지. 정말 기쁘고 마음에 우러나서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거라면 11조 자체는 그냥 정통하게 이것도 목사님이 해도 되는 얘기인가? 돈 내고 돈 먹기라고 이렇게 재정적인 거를 제대로 이렇게 했는데 자꾸 풀어서 딴 데 얘기하는 게 아니고 돈을 그렇게 기쁘게 잘 올리고 있으면 나머지 이 그 내 소산이 그 절기가 안 돼서 떨어지지 않고 그 구절 잡으랬죠. 뭐 30배, 60배 이런 게 아니고 밑에는 그리고 지금 유대인으로 얘기하면 유대인들이 그때도 얘기했죠. 바벨타 그러니까 바벨 그러니까 포로 생활하다가 나라를 재건하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그렇게 나올 때 이제 우리 나라를 재건해야 되는데 다 하나님 믿는 민족이니까 우리 민족이 재건하는데 재건해야 되니까 야 나라 세우려면 10%는 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10% 내. 말라기가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10% 내라고 10%를 낸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나라에 다 10% 내잖아 세금. 다 10%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게 모티브가 돼서 나머지 그림자로 나타나는 세상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온 세계가 기본 10%를 걷는다고. 걷어요. 그럼 여러분은 나라에 10% 내고 하나님한테 또 10% 내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깜빡 속고 있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근데 유대인들은 10%를 내는 게 아니에요. 따져봤더니 이 유대인들은 그 신앙적인 내용 안에 생활을 많이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갈 때 성전세 내야 되고 뭐 짐승 잡을 때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하는데 거의 45%를 내요. 45%를 내요. 그 안에서도 기뻐서 내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되겠지만 45%를 내는 거예요. 그들이 기뻐서 그들이 그게 좋아서 하나님 좋아서 내는 게 45%라고. 11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이 그 드리는 그 마음이 되게 중요하고 드려질 때 그게 사실은 반을 드려도 아깝지 않을 정도까지 가면 다 풀리지 않을까? 아니면 다 갖다 줄 수 있을지도 몰라. 하여튼 이게 기본인 거예요. 근데 누가 그 얘기를 하냐고. 아까 술 먹어도 돼요? 안 돼요? 하는 얘기나 지금 이 11조 내는 그 내용이나 아니 자기가 풀릴 때 되면 재정적으로 풀릴 때면 기뻐서 잘 내. 기뻐서 잘 낸다고. 근데 그걸 뭘 내라 말아 해. 때가 안 됐나 보지 라고 얘기하지. 그죠? 근데 이제 오늘 내가 다시 하나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아까 담배를 끊을 때 지금 막 하나님 담배요 아직도 담배 생각나요 아직 담배 너무 맛있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하는 중에 뭐 방언 기도도 하고 하는 중에 담배가 점점 맛이 없어지네 왜 이렇게 담배를 피면 구역질이 나지 하면서 끊는 사람은 아니잖아 내가. 그죠? 근데 내가 원래 지향하는 거는 그렇게 아래면서 자연스럽게 기쁘게 뭔가 하나님이 만져주셔서 그것들이 회복되는 것을 지향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그날 그 선기도 같이 그런 무식한 남들이 볼 때는 되게 무식한 하나님 이름으로 선기도하고 그걸 끊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했을 때 그 일어난 일 하나님이 살아계심도 알고 그렇게 무서운 기도를 했단 말이야?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많은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끊어졌잖아요. 이렇게 해도 끊어지는데 내가 무엇이 문제인지 알면 눌러놓는 거 아니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눌러놓은 거 술 눌러놓으면 내가 이제 하나님 믿으니까 술 먹지 말아야지 이렇게 눌러놓으면 어느 날 어렵고 힘든 일 생기면 술로 간다고 했잖아요. 그죠? 이거는 필요 없고 이런 짓은 하지 마시고 그렇다면 성기도를 하세요. 그게 문제인 것 같으면 내가 쿨하고 기쁘게 뭔가 11조를 못하고 있거나 술을 그렇게 못 끊고 있다면 성기도를 하세요. 그거 했다가 안 지키면 어떡해요? 라고 하는데 그 성기도 할 때는 정말 하나님 나 하나님 살아계신 것도 알겠고 그렇게 맨날 이렇게 하나님한테 기다리는 이 마음도 있는데 이 부분이 그 마음에 이르지 않으니까
정말 서원기도라도 해서 예수님 이름으로 서원기도라도 해서 거기에 이루고 싶은 거거든요? 라고 해서라도 끊어내세요. 하나님 나 그거 안 되는 거 너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 끊어주세요. 회개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이제 안 먹겠습니다. 이제 예수님 이름으로 내가 다시는 내 아내에게 화를 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봤어요? 그리고 또 막 기도해봐요. 아니 그럼 했는데 아까 구목사님처럼 막 콧물 빠지고 막 왜 울고 그럴지 모르지. 그러면 한 방에 끝나겠지만 그렇게 안 나오더라도 또 하고 또 해봐요. 성기도를. 나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알잖아. 그리고 내가 지금 예수님 이름으로 무슨 짓 하고 있는지 알잖아. 얼마나 믿는 사람들 안에 그리고 그 율법적인 사람들 안에 아유 너 큰일 난다 이게 뭐 하나님 이름으로 무슨 서원을 해. 근데 왜 하는지 알잖아. 빨리 끊고 싶으면 그렇게라도 해서 그거에 이르러 보라고 하는 거예요. 시간이 없을까 봐? 짧을까 봐? 내가 지금 중병에 걸렸는데 내가 아무리 봐도 내가 짜증이 많고 화나는 게 문제인 거야. 근데 내겐 시간이 얼마 없는 것 같아. 그 사람한테 내가 권면하기를 내가 원래 하고 있던 내용 같이 권면을 해. 야, 기도는 이렇게 이렇게 이루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제가 오늘 또 짜증냈네요. 뭘 이렇게 했네요. 뭐 어쨌네요. 이렇게 하면서 어느 날 그러다 보면 짜증이 안 나죠. 그리고 그게 다 쟤는 또 왜 저럴까요? 아우 내가 왜 이렇게 또 화를 냈나요? 이렇게 하면서 어느 날 그렇게 안 하게 되고 저 사람이 하는 행동을 내가 넉넉히 받아주는 그런 사람이 되든지 넉넉히 받아주게 되든지 내가 화가 안 나든지 이렇게 될 거라고 하는 신앙이 제가 가르치고 있는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있는 1번 신앙입니다. 이게 우선되는 신앙이에요. 그러나 시간이 없는 자는 어떻게 하냐고. 이게 내가 이제 마음이 급해진 거예요. 내가 해봤더니 내가 내 동생 잃고 나봤더니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이제 서원도 푸는 거예요. 다 해요. 그 마음 알잖아. 다 끊어. 그거 자기가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거 그거 당장 죽는 문제 아니더라도 알고 있는 거 있고 지금 마음에 걸리는 거 있으면 해요. 얘기해. 그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끊는다고 하나님 앞에 선언해요. 내가 왜 그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서원기도까지 하고 있는지를 그분이 아실 거니까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나를 눈물 콧물로 다 빼시든지 그 마음을 없애시든지 그렇게 하실 거라고. 이렇게 느슨하게 놔두면 아유 언젠간 쟤도 저거 알아서 한 3년 뒤면 이제 술 안 마시겠지 하고 놔둬봤어. 여태까지 그런 세월로 갔어. 눌러봐야 그게 나중에 또 돌아갈 거니까. 너네 집이 어려운 이유는 너가 술을 계속 아직 그렇게 못하고 있는 것 때문인데 그렇지만 술을 네 스스로 막 그렇게 막 율법적으로 이렇게 끊어내는 거 아니다. 이런 걸 어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했는데 그것 때문에 이 가정이 3년 어려운 거라면 그리고 얘도 이게 문제인 거 안다면 끊어질 때까지 서원기도 하라고 할 것 같아 이제.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알겠고 그리고 이 기도가 지금 뭐라는 건지도 안다고 하면 이제 가서 하시라고. 그것 때문에 서원기도 했는데 못 지켰어? 안 지켰어? 이 나쁜 놈. 네가 성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두 번 경멸해? 뭐 예수님을 두 번 못 박는 거야? 라고 한다고 하시면 그건 내가 다 받을게. 그 세는 내가 다 받을게. 하실 수 있겠죠. 유업을 모든 가닥가닥 안에서 뭐 어떤 유업을 못 받고 있는지를 풀어내시려면 걸리는 거, 꺼려지는 거, 마음에 꺼려지는 것도 잡아내셔야 되고 그것도 끊어내셔야 되고 또 꺼려지지 않고 있는 그 완악함도 드러나야 돼요. 드러나서 그것들이 되고 그리고 어떤 거는 상대적 다 기준인데 나는 술 마시면 안 되고 이 사람은 술 마셔도 되는 거야. 다 달라. 하나님의 기준이 다 다르다고요. 내 특성이 내가 다 똑같은 음식만 먹게 하나님을 만들어 놓으셨겠어요?
내 유약함이 나한테 어떤 특별하게 필요한 음식의 젓가락이 가게 하실 거 아니에요. 각자가 다 어떤 부분의 영양소가 모자라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그거에 필요한 것들로 내 마음이 내 육체가 가게 하신다고 하나님한테 기대는 그 부분 그렇게 자꾸 기대서 커지시면 돼요. 그래서 그것들이 하나씩 벗겨지면 좋겠고 이미 여러분 안에 그렇게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들은 이제 회개라도 해보시고 그 과감하게 끊어보는데 근데 회개는 그냥 한 번만 해보시면 돼요.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끊습니다 하고 결단하고 백날 회개한다라는 건 예수님의 피값이 떨어지거든요. 그런 개념들에서 회개로 일관하지 마시고 그냥 안 되지만 믿음으로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끊습니다 하고 내 믿음 플러스 예수님 권세 예수님 이름의 권세가 더 씌워질 거라고 기대하고 또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안 되면 그 기도 제목이 나한테 너무 아직 무거운 거겠지. 그래도 또 하고 또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여기서 듣고 계시고 인터넷으로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서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고 있어서 가고 계신 분이 있다면 가능하세요. 우리 어머니 잠실 사는 거 나 믿어요. 그 어머니가 내 어머니인 거. 그거 같이 하나님이 정말 계셔서 믿어져요? 어딘가 이 차원에도 계시고 여기도 계시고 지금 여기도 계시고 여기도 계시고 여기도 이게 믿어져요? 그 하나님이 믿어져요? 이게 시작점이에요. 이거 안 되시면 자꾸 하나님 계신 거 믿게 해주세요. 부터 기도하셔야겠죠. 뭐 어려워? 자꾸 율법적인 내용 안에 묶이지 마시고 예? 성경 안에 갇히는 게 능사가 아니고 자꾸 내가 하나님한테 기대려는 이 마음과 생각, 행동이 내 굴레를 벗겨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누려야 될 게 그 유업이지 죽어서 가는 건 유업 아니라고. 그 유업이 그 단어를 지금 엉뚱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죽어서 구원받는 거 그거 아니라고. 죽으면 다 천국 가. 여기서 누리세요.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다고 했잖아. 너 안에 있다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아직 안 풀리는 구석, 내가 기쁘지 않은 구석이 그 중심점이에요. 기준점. 에? 나는 10억이 있는데 기뻐. 그럼 된 거잖아. 그치? 어떤 사람은 1,000만 원이 있는데 기뻐. 그럼 된 거잖아. 그 얘기하는 건데. 기뻐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기뻐지는 거. 그게 기본이고. 근데 이 기쁜 게 자기 혼자 기쁜 건가 점검할 때는 또 이 1,000만 원만 가지고 사는 사람이 기뻐할 때에 그 옆에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나 식구들이 먼저 역시 우리 아빠는 1,000만 원인데 우리도 그걸로 기뻐. 이러면 그 응답이 맞을지 모르지만 아빠는 왜 이러고 살아? 이러면 아니지 다. 내가 기쁠 때 그게 맞으면 하나님이 주변에 있는 특히 내 가족들을 다 기쁘게 해. 그래서 그걸 만족하게 해. 그래서 우리 아빠가 화를 확 냈는데 그래 우리 아빠가 가장이라면 가끔 우리 엄마한테 저렇게 소리도 한번 질러서 이렇게 딱 우왕 죽여놔야지. 이렇게 생각이 들면 맞겠지. 아니잖아. 무슨 얘기인지 알죠? 오늘 2시에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내가 설교를 몇 시에 끝내야 되는지 몰라서 너무 많이 하고 있는 거죠? 네. 빨리 끝내야 되는데 이게 시작을 하면 끝이 안 나가지고 죄송합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그 안에 깨우친 그 마음 그 안에 기름 부음이 또 간 거고 그 깨우친 것만큼 더 발발할 거고 이 안에서 그 발발한 여러분의 그 깨우침 그리고 기름 부으심들이 인터넷상에서도
그 훗날에 보는 어떤 사람의 그 깨우침과 가슴 뭉클함도 지금 받겠습니다. 지금 다 공유될 것이고 우리는 지금 카이로스 시간 안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바 그 기름 부음과 기왕에 내가 꺼려져서 끊어야 될 것들이 있다면 지금 하나님 이 크로노스의 시간 안에서 끊어주세요. 이 카이로스의 크로노스가 접점에 들어갑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오 주님 부으소서 비추소서 예수 이름으로 더 충만히 부으소서 비추소서 예수 오 주님 인터넷 선망 안에도 주의 빛으로 주님 말로만 아니었고 오 주님 저 성경의 말씀으로만도 아니었고 오 누구에게도 배울 바가 없다고 하셨사오니 오 누구도 가르칠 바가 없다고 하셨사오니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시옵소서 우리가 그저 그 가르침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를 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가르치시옵소서. 오직 그 진리의 영에 오시면 우리는 누구에게도 배울 필요가 없고 누구도 우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성령이 가르치신다고 하셨사오니 주님 성령께로 기대입니다. 성령께로 열어드립니다. 우리를 그 길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우리를 깨우치게 하시옵고 오 주님 우리로 더 편히 그 길을 걷게 하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를 그 길로 걷게 하시옵소서. 예수와 완악함들과 무지함들을 깨우쳐 주시옵고 오 주님 깨우친 것마다 오 주님 꺼려진 것마다 이제 벗어내게 하시옵소서. 오 주님 그 마음이 더 뜨겁고 더 따뜻하고 더 포근하게 하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온 지경을 덮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덮습니다. 그 무엇에도 붙잡히지 않게 하시옵고 신앙의 족쇄 차지 않게 하시옵소서. 오 주님 율법으로 흐르지 않게 하시옵고 오 주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바 오 주님 율법으로부터 해방됐다 하셨사오니 저 성경에 매이지 않게 하시옵고 이제 성령에 먼저 매이게 하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가르치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뜨겁게 하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자유케 하시옵소서. 오 주님 그 신앙이 더 자유하고 더 기뻐짐으로 우리가 알겠나이다. 오 주님 신앙이 자유해야 합니다. 신앙이 기뻐야 합니다. 오 주님 우리의 생활이 자유해야 합니다. 오 우리의 생활이 기뻐야 합니다. 오 주님 우리로 기뻐지게 하시옵소서. 한 구석들이 더 기뻐지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가벼워지기를 원합니다. 내 직장이 내 일이 내 만나는 사람들이 가벼워지기를 원합니다. 부부가 가벼워지기를 원합니다. 더 애틋해지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배려가 아니고 오 주님 할 말을 다 하면서도 서로 가볍게 하셨고 서로 따뜻하게 하셨고 서로 훈훈케 될 수 있는 그 지경까지 감으로써 오 아버지 나라의 그 유업을 이 땅에서 누리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그 상속자입니다. 아브라함의 계보로 오 주님 다윗 집안의 계보로 오 주님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상속하게 하시옵소서. 누리게 하시옵소서. 그 유업을 오 주님 온전히 누리길 원합니다. 오 주님 누리게 하시옵소서. 그 지경에 이르게 하시옵소서. 예수와 덮으시옵소서. 오 주님 이제 그 형통함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오 주님 기뻐 신앙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주님 기뻐 그 신앙들이 드려질지어다. 기뻐할지어다. 기뻐할지어다. 주를 기뻐할지어다. 주님 온 생활을 기뻐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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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주님 예수와 예수와 그 가슴의 응어리들이 다 풀려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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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가슴을 옥죄고 호흡을 곤란케 하는 것들아 다 떠나가라. 호흡을 곤란케 하는 것들이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슬픔 안에 생각하게 하는 것들, 꼬리에 꼬리를 무는 모든 다운되는 생각들, 너 슬픔아 떠나가라. 너 슬픔아 떠나가라. 예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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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 권세들이 떨어져라. 각자의 그 지경 안에서 사망 권세들이 떨어져라. 사망 권세들이 떨어져라. 주님 주님 미워함으로 묶여있는 마음들 다 풀려라. 다 풀려라. 다 풀려라.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풀릴지어다. 미워하는 자가 풀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미워하는 마음 안에 갇혀있는 것들이 다 풀려라. 풀려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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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주님께서 풀어내십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나를 살리려고 주님이 나를 가볍게 하십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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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앙으로 갔으나 넘지 못하고 있는 그 벽들을 이제 깨게 하셨고 누구보다도 자유하고 누가 봐도 신앙인다운 누가 봐도 더 뜨거운 자에 이르게 하시되 열심으로 아니었고 기쁘고 자유함으로 이르게 하시옵소서. 기쁘고 자유함으로 이르기 위해서 주님 하고 있던 모든 신앙적인 일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다 내려놓습니다. 다 내려놓습니다. 그 기도하던 시간도 틀에 박힌 그 기도하는 시간 틀에 박힌 말씀 읽는 것도 주님 틀에 박힌 예배도 틀에 박힌 집회도 주님 모든 틀에 박힌 식기도까지도 내려놓습니다. 주님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 음식 한 점 한 점 입에 넣을 때마다 맛있어요 별로예요 얘기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그 틀들 안에 갇히지 않게 하시옵고 우선되는 것들 우선되는 것들을 이제 바꿉니다. 바꿉니다. 지금보다도 더 신앙인 나올수록 그렇게 나타나게 보이려고 그 위치에 서기 위해서 모든 것들 자유하고 기쁘게 기쁘게 가기로 합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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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덮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덮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의 깨우침이 주님 하나의 그 거리낌이 주님 풀리고 끊김으로 주님 많은 것들이 연쇄적으로 살아남을 보고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이 마음 안에 이 풀림들이 서로 서로에게 전이 되게 하셨고 또한 더 큰 기쁨으로 자유함으로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신앙이 가볍고 생활이 가벼운 자들로 그 마음이 가벼운 자들로 주님 이제 거듭나게 하시옵소서. 성령께 의탁합니다. 나의 영이 오직 성령께 의탁합니다. 성령께 의탁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기쁘게 하시기 위함도 아니고 내가 기쁘기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잘 되려고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나님을 이용합니다. 하나님을 이용합니다. 하나님을 이용합니다. 하나님을 택했습니다. 그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기에 가장 옳은 방법임을 알기에 뒤탈 없음을 알았기에 주님 주를 잡습니다. 주를 잡습니다. 이제 천국을 마음껏 침노하겠나이다. 주님 주님 우리의 힘주고 힘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힘주고 힘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마음껏 넘나듭니다. 주님
오 주님, 그 유업을 온전히 상속합니다. 이 땅에 풀어놓습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왼쪽 그 머리에 풀림들이 확실하게 느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 예수,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온 가슴이 뜨겁고 시원함을 이 시간 온전히 그 은혜 안에 누리신 분들이 있습니다. 누리신 것만큼 반드시 가벼워집니다. 호흡 완전히 풀렸습니다. 이제 다시는 호흡으로 곤란하지 않습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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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많은 두려움이 사라진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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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감사, 감사 드리며 신랑 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